그것 때문에 나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급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역병이죠. 그저께죠. 3일 전에 기사가 터졌어요. 또 완전 대한민국이 지금 또 떠들썩한 이슈가 위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곳 강남역 인근은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입니다. 네, 2학기 개강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이곳 신촌거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붐빌 개치동 학원가는 이처럼 가방을 맨 학생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대로 가면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정광훈 목사의 네. 사랑제일교회 거기서 이제 좀 화가 난 이슈가 돼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1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저는 모르겠어요. 잘 TV를 잘 안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스도 잘 안 보고 뭐도 잘 안 봐요. 서로가 잘못이 없다. 우린 모르는 일이다. 나라 일이 아니다. 서로 변명하는 변명을 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예, 보니까 두 분이 자리 잘못하는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거 사태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국민이 여기서 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나라도 나라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치에서 이걸 모른다고 발뿜을 빼고 다른 길로 진로를 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2021년도까지 과연 코로나가 계속 갈까요? 어쩌면은 2021년도까지 코로나가 진행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지금 나라의 제한 같은 건 없을지 또 한 번 올 수 있는 위기가 네. 있어요. 한 번 더 역병이죠. 네. 2021년도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역병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좀 힘드신 분들 좀 점사 보신 적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나라옹진 온 지가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한 2개월 됐나? 3개월 됐나 아마 됐을 거예요. 여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젊어서 되게 20대 초반 중반 됐나 자기가 사실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건데요 선생님 이제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아 급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봤더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양성 반응 그런 게 보인다고 병원으로 지금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지금 걸린 것 같다고 나 죽는 거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주를 딱 보면 코로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준님은 본인은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한 게 주무시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나도 가슴 철렁했거든요. 불안해 하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자기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건지 그 건지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러거든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몸에 면역성이 네. 없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 염증이 많은 분들이 있죠. 전염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고 손 소독은 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이죠. 예, 예, 맞아요. 평상시에 마스크랑 손 소독제를 꼭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나라가 좀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사건이 2020년도에 터지면서 좀 사람들이 조금 더 안 좋은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아 종교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코로나 이만희 씨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종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점점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사람들이 종교인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종교인 간에 네.
무당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좀 말씀이 많으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이라고 별다를 것도 없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예. 결국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적인 분들도 같은 사람이고 그죠? 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하고 때문에 그런 편견을 조금 버리고 봐주시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